너무 더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량도로 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레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넣어보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난 8월 비진도 이후로 다시 찾은 통영인데요. 그동안 제가 통영 섬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이번 사량도까지 갔다 오면 총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우중 산행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해가 떴습니다. 지금 제가 우산을 지금 이렇게 우산을 차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야 되는데 다행히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합석을 했습니다. 2만 원에 가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만 원씩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 제가 산행할 코스는 수도 전망대에서 출발하는 코스인데 수도 전망대에서 지리산을 거쳐서 불모산 능선을 타고 가마봉을 찍고 마지막 봉우리인 옹여봉을 찍고 사량면사무소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는 6.6km 정도 되고 산행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더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능선로 입구 옆에 왔고 곧 출발할 건데 선착장에서 수도 전망대까지 가는 버스가 1시간 뒤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 원 썼어요, 만 원. 돈 아까워. 시간을 아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 도로가 바로 옆에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도로인데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등산로 입구입니다.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가 조금씩 보이면서 또 더워요. 또 그래도 여기는 지금 그때 갔을 때처럼 그 초파리는 없네요. 여기 사량도가 그때 갔었던 욕지도처럼 해발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기도 되게 칼 같은 암벽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산이라고 들어서 좀 단단히 각오하고 왔는데 매미도 지금 우는 거 보니까 아직 여름 같네요. 지금 지리망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올라가서 지금 이 삼각대는 접어두고 이제 암벽 구간 나타날 때는 고프로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자. 에이씨, 깜짝이야. 엄마! 500m 걸어왔고 전 지리산 방면으로
갈 겁니다. 슬슬 돌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바위를 거쳐서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와, 벌써부터 조망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와, 저기서 캠핑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지리산까지 0.6km 남았어요. 어, 시원해. 여기 사람들이 왜 장갑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대박이네요. 봄에 갔던 와룡산이 생각나는 그런 절벽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타고 올라가야 되네요. 같이 택시 타고 오셨던 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어, 잘 가고 계시네. 와, 경치는 진짜 미쳤다.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렇게 올라간다고? 여기로 올라간다고? 와, 거의 암벽 등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아, 여긴 너무 위험해가지고 돌아서 갈게요. 그리고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비타민 떡 저 제 거 딱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응. 저한테 거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찍었어요? 어, 지금 찍고 있어요. 바로 말을, 드셔도 돼요. 말을 안 해도 돼. 말을 안 해도 돼. 하셔도 돼요. 좀 달긴 되게 달아요. 일단 저는 좀... 일단은 혼자가 오는 것보다 같이.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저기 그 막아둔 게 그쪽 이게 가도 되긴 한데 그쪽 길로 가지 말란 뜻인 줄 알고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아, 저도 위험하니까 계속 타려고 했는데 그냥 아예 막아놨길래. 아, 아 그러면 안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괜히 맞아, 초행길이니까 괜히 갔다가 또 사고 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전하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고. 맞죠? 아저씨 아저씨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사고 나면 다 아, 저도 이거 삼각대 도저히 못 들고 가겠어가지고. 와, 길이 근데 진짜 험하긴 험하다. 높지는 않은데 산은. 진짜 발목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다가. 아, 진짜요? 내려다가 아,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 블로그 보니까 되게 산이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이재민가 보네. 네, 근데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아, 저게 너무 힘들어서. 와, 없어지셨네. 와.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겠어.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지리산 정상.
저 봉우리로 넘어왔다니. 한다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뭐 그래도 지리산은 다 넘어왔네요 여기까지 지금. 근데 이렇게 찍고 가마봉 지나서 옥녀봉으로 해서 이렇게 연산에서까지. 아 시원하다. 근데 그 저 5시 거는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응. 이거 비타민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 맞다 나도 먹어. 이게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 우회로 또 있구나. 네 어떻게 가실래요? 갈까요? 성편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용 구간 완전 칼바이라던데. 와우 그 사진으로만 보던 영상과 그 구간이네. 대박. 와, 와. 와 옆에 뭐고? 와 옆에 뭐고? 그냥 이래요 이래. 이건 중간인 거지. 와 밑에 뭐야? 아 우산이네 놀래라. 나 무슨 텐트인 줄 알았네. 어머머머머머. 어 밑에 보면 안 되겠다. 어 무서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와. 우와. 어머. 어, 저 눈 감고 걷고 싶다. 딱 먹어. 어머, 어머. 이거는 경치 감상이 아닌데? 어 후달거려. 오, 어머. 오, 바람. 와. 일단 이게 지금 위험이면은 어 요거는 할만한데. 응. 아까 거기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응, 뭔가 이렇게 잡고 뒤질 데가 없어서. 와, 미쳤네. 여기 정상이에요? 아니. 아, 정. 어, 여기 제일 높네. 400. 제일 높은. 오, 오, 무서워. 서서 찍어볼까? 대박. 좋은데, 힘들다.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선착장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랑 같이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갔으면 아마 낙오 됐을 거예요. 와 진짜 힘들다. 진짜 생명수다 이거. 생명수예요. 우리 갈 길이 생명수. 달라. 내려가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진짜 생명수가 따로 없어. 근데 웃긴 게 그 암벽을 계속 내려와서 그런지 이 계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계단은 이제 껌이야 껌.
수직인데 수직. 와 엄청 가팔라. 미쳤다. 경치도 미쳤는데 길도 미쳤어요. 와,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 와. 많이 내려가셨네. 와. 계단 미쳐. 오 마이 갓. 오. 와. 이거 뒤로 보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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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저 약간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저 다리 힘 다 풀릴 것 같아요. 심장 벌렁거려.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기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안 올라가요. 너무 무서워. 여기 그래도 처음 밑에서 보는데. 코스가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 진짜요? 그 옥녀봉에서 바로 내려 그 면사무소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돼. 너무. 어? 그 정도까진 아닌데? 아우, 시원해. 무서워라. 바람 부니까 더 흔들리네. 이러다 지금 배도 못할 것 같아. 어떡해. 땀까지 나니까 막 미끄럽고 그래서. 아, 여기 다 이쁘네. 거기도 한번 사볼래요? 네. 옥녀봉 이거 새로 했네. 원래는 작은 거였는데. 네. 또 후달거리는 길이 나왔습니다. 길이 진짜 이래요. 드디어 그게 말이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김밥 한 줄 먹은 게 지금 밥이 닳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5시간 걸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무턱대고 도전했는데. 안 하게 본 제가 잘못이에요 잘못. 원래 예매해뒀던 배시간도 지나버려가지고 놓치고 막배 타고 가게 생겼어요. 막배도 못하면은 내일 저 출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미치겠네. 도착. 이제 꼬리에 물 담그고 있네.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가는 길이에요. 살았다.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직 여름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앞접시 하나 합니다. 아, 네, 주세요. 응?